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갈릴까 말까. 네,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1년의 반이 또 후떡 지나왔습니다. 네. 상반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PC의 발표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전망이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21세기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질 않나. 또 그리고 네. 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사실 PC 지표가 이제 발표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심이 워낙에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뉴스에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GDP 성장률이 이제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애틀랜타 연준에서 2분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겠다. 그럼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을 더욱더 주목했고 그래서 미증시도 1%대 하락했고 우리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는 전일 좀 지나치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면서 조정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미증시가 휴장이고요. 주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지만 PC 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픽아웃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 또 미시간대 5년물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거의 대다수라고 했던 CPI 지표도 7월에 발표될 CPI 지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또 단기 픽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너무 굵직굵직했던 또 그리고 사실 70년도 이후에 52년 만에 미국이 사상 최악의 상반기라고 발표를 했던 만큼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전쟁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꺾이고 있는 신호가 나왔을 때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훨씬 더 좋고 또 지금부터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너무 힘든 6개월이었는데 네. 7개월, 7월부터 또 12월까지는 그래도 상반기보다 좋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전략을 짜서 좀 확실한 반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는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들로 네. 수익률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리콘투가 무려 60%의 수익률을 챙겨갔어요. 네. 네. 사실 제가 무상증자 관련 종목을 네. 소개해 주셔서 네. 아, 너무 변동성이 큰데 너무 널뛰기 장세인데 요즘 맞습니다. 그렇게 태클 아닌 태클을 걸었는데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네. 실리콘투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맞는데 네. 네.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거의 40% 가까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이 없다. 오히려 실리콘투 같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주식 소각 관련해서 또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무상 증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500% 무증을 공시하면서 전일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딱 60% 정도 수익이 찍혀서 뭐 1차, 2차뿐만 아니라 또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일, 또 7월의 첫 거래일 또 시원한 말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 수익이 찍혔는데 당연히 뭐 2차 목표가 2만 500원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 때 18,500원 라인 때를 다시 한번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대가가 22,000원 정도 부근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로 또 23,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3차 목표까지 네. 또 시원하게 홈런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실리콘투의 수익률이 너무 커서 네. 다음 종목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한국화분도 무려 15%가 넘는 수익을 챙겼거든요. 네, 위기 때마다 항상 짭짤하게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이 이제 네. 한국화분이고요. 6월 17일 날 이제 조선 기자재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본행제 국내 대표 종목이에요. 동성 화인텍과 한국화분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이제 조선주들의 LNG 수주가 계속 증가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상반기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 원자재 급등에 따라서 사실상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선 기업에서 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지고 잽팟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의 우려는 사실 조선 기자재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LNG 탱크에 이제 보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본행제를 한국화본이 거의 독과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행제의 수준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경량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우주항구 모빌리티, UAM 관련 수혜주로 묶일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어떤 폭락에도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15% 정도 수익을 찍혔는데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1차 목표가를 14,500원을 말씀드렸는데 14,0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이드로 좀 설정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15,8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화보 또 2차 목표가까지 금방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SL 또 매니저님 효자 종목인데 맞습니다. 수익을 계속 두 자릿수를 내주고 계세요. 네, 현대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에서는 딱 두 종목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신과 SL이다. SL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최소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줬던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 최근 같은 급락 장세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또 현대차의 어떤 이제 디젤 또 이제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불거지면서 독일에서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사실 디젤 자동차가 독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고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독일 시장에서 3위, 전기차 3위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가 독일 시장에서 벤츠와 또 그리고 아우디, 또 BMW를 제치고 아이오닉5가 1등을 수상했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 시장에서 내연기관차에서 또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그 악재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SL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 잡아드리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텐데 익절가는 3만 500원을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SL 매니저님 효자 종목 더 큰 시세 네. 분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또 네. 앞서서 60%의 수익률을 또 이뤄내 주셨는데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 더 네. 달성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6월 달에 시장 여파로 크게 급락이 나와서 미워도 다시 한번 으로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DY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DY를 네.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자율주행들의 또 세대 교체가 나와주는 시기라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은데 그 안에서 오늘은 DY를 소개해주셨어요. 네, 이번 주에 퓨런티어가 이제 뭐 라이다 센서 공급 장비와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 장비 전 세계 1위 기업인 퓨런티어가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레벨 3에서 레벨 4로 자율주행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DY 같은 경우 제가 6월 초중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시장이 워낙에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파로 하락이 나왔던 게 너무 아쉬워서 어차피 자율주행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매년 4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 4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DY가 퓨런티어와 함께 가장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시장의 여파로 아쉽게 밀려났던 DY인데요. 네. 그렇다면 DY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DY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달리시지. 네. 안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DY가 로봇 관련 모멘텀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로봇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시원하게 3루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네. 최근에 한 번의 아픔도 있었고요. 또 6월달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시원한 반등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네. 과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가 상한가에 들어간 거 봤을 때 DY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일단은 행운의 안타를 말씀드리면서 차근차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될까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DY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61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또 분석 기계 제조업체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딱 보시면은 테슬라 전기차. 아이오닉 6네요. 또 한국차입니다. 네. 좀 좋아하는 차잖아요. 저도 언뜻 봤을 때 이제 포르쉐인 줄 알았는데 네. 현대 아이오닉 6. 현대의 아이오닉5 다음으로 아이오닉 6인데 제가 볼 때는 포르쉐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판매량이 훨씬 더 아이오닉5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아이오닉 6가 그리고 훨씬 이번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판매량이 아이오닉5에 이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DY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또 그리고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받고 있는 기업이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미 디자인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6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아이오닉5에 이어서 또 강력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그죠? 거의 뭐 포르쉐랑 굉장히 비슷하고 어떤 뒷부분은 오히려 더 이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매기 같은. 네. 그래서 DY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100% 자회사 DY 오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현대차와 공동으로 독점 개발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그 성능 좋은 센서라고 하더라도 우천시나 안개 또 그리고 어떤 기후 여건에 인해서 그 센서가 또 흐려지거나 또 그리고 이제 안개 때문에 잘 시야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가 이제 라이다 관련해서 이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센서 관련해서 클리닝 시스템을 DY가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어서 리비안이도 공급하고 있고 리어 와이퍼 모터를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 카누에도 조향 부품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권지현 아나운서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반려 로봇 관련된 서큘러스에도 지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반려 로봇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에 반려 로봇을 출시한다고 밝혔고, 또 현대나 또 그리고 앞으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려 로봇 사업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Y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 부품인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아유니 5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현대차와 공동 개발했고요. 거기에 이제 로봇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6월 시장의 낙폭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평가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는 생각에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DY 서울에서 이제 시범 운영으로 네. 했다가 주가가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 쭉 내려왔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보면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저희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딱 네. 시장 여파로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6,0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6,100원대 부근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7,400원, 2차 목표가는 8,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각적인 자료도 함께 준비를 네. 해주셨는데요. DY 2차 목표가 8,000원까지 또 거뜬하게 달성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한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던 섹터 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건설주에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동신건설인데요. 네. 사실 요즘 건설주들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네.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주, 맞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러한 모멘텀들 많은데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네. 부동산 정책이랑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줬고,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도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고, 분양가도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대규모 이제 부동산 공급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이미 다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상태에서 앞으로 정책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소형 건설주들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매니저님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동신건설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동신건설은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어제장에서 건설주들이 또 주목받으면서 맞습니다. 잘 갔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동신건설이나 이제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크고 또 급락장세에서는 이미 충분히 조정이 나아진 섹터와 또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의 시세가 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신건설과 막 일성건설, 뭐 계룡 건설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중소형 건설주이기도 하고요. 대선 전에 이미 정치 인물주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크게 상승이 나아졌었는데 그 거품이 다 꺼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대동신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네.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동신건설은요, 195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뭐 SOC, 뭐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뭐 산업용 건물, 또 이제 아파트, 또 그리고 관람회, 뭐 집회 시설을 계속해서 관공하고 시공했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 안에 집값 안정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부동산 공급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숙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이제 많은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서울에만 30만 원을 공급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권재현 아나운서님 말씀했던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같이 테마성으로 엮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동산 공급으로 봤을 때 또 정책 관련 수혜주로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최근에 실적 개선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규제도 지금 완화되고 있고, 다시 한번 규제 완화 시 또 건설 관련 기업들이 실적 개선세가 또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021년도 기준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355억 대비 574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매출 성장세가 이어졌는데, 하반기 가면 갈수록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또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완화 가 되었을 때 동신건설 같은 중소형 건설주들의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한 40% 이상 증가를 했고, 사실상 이제 뭐 동신건설이나 일성건설 그리고 계룡건설 같은 대형 건설주도 반등이 나와주겠지만 중소형 건설주들부터 먼저 가파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동신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 건설주 안에서 동신건설 주목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여서 오늘 건설주들 흐름 좋은데요. 네. 동실건설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뭐 건설주들이 다 차트가 뭐 비슷할 거예요.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사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뭐 전 섹터 전업종이 다 이런 차트 흐름이 나와줬을 거예요. 뭐 고점 대비 뭐 반토막은 고사하고 웬만한 종목들은 뭐 60에서 70% 이상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신건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한번 크게 시세가 분출됐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나와줬던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바닥 대비 이제 반등은 소폭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동신건설과 일성건설이 중소형 건설주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직전 고점 부근 때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등폭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끝마쳐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8,5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고요. 종가상 18,5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9,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3,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23,000원 라인대 확실하게 안착 여부를 보시면서 2차 목표가 25,0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수혜를 네. 받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악재는 없을까요? 일단 뭐 건설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좀 많은 어떤 악재들이 충분히 선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건설 관련 종목들이 뭐 테마성으로도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네. 어떤 우리가 정책에 반하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다시피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가장 핵심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 뭐 건설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왜냐면 충분히 낙폭이 좀 나와줬다라고 봐서 네. 최근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현대차를 본다고 했을 때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미 코로나 발 악재, 거품이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코로나 흡입병 치료제, 임상 상삼 중단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하락폭은 제한적이었고 맞아요. 반등은 세게 들어와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이제 배기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로 다음날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악재에 굉장히 둔감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어떤 시장 여파로 급락이 나오고 직전부터 조정이 나와졌던 섹터들은 이미 낙폭 과대의 섹터들이고요. 수많은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에도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고 약간의 호재에도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건설 또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에 동신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근데 어제부터 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네.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7월은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 오늘은 물론 자율주행 건설주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섹터 좀 주목
제가 뭐 최근에 뿐만 아니라 네. 1월부터 정말 많이 강조했던 섹터가 자동차 부품, 네. 네. 부품하면 화신, 뭐 SL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기저기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많이 소개할 텐데 제가 모두 1월 달에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이쪽의 섹터에 관심이 쏠렸을 때 미래 모빌리티에 집중하자고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제한적인 것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 랠리에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출회될 수가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퀸크릭 공장 전면 재검토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반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인 화신이나 SM, 뭐 구형테크, 아진산업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마당에 계속해서 수주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 하반기에도 강력한 주도 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조정받을 때마다 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네. 오, 내일 또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은 금요일 쉬고요. 내일 네. 아침에 방송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코너인데요. 이제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라고 권재훈 아나운서님과 함께 네, 8시부터 맞습니다. 10시까지 하는데요. 네. 끝나자마자 바로 10시에 7월 하반기 시장 대전략에 대해서 증시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내일은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네. 10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도 홈런 치세요.